계속 뽀뽀해 달라고 해요. 술 먹고 들어와서 뵐게요. 술 먹고 들어왔으면 왜 싫어요? 냄새나요. 아빠가 와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. 그럼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아? 일단은 인사는 했는데 바로 입을 뒤집어 썼어요. 우리 아빠는 술 마시면 이렇게 취했어요. 그냥 술을 세네. 그냥 아니 전화했잖아. 그럼 술을 좀 잘라줘. 좀 목소리 흐느적거려. 죄송아. 이따 갈게. 이게 좀 흐느적거려. 그게 그냥 수차한 거라고.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아빠는 그렇게 막 비츠비츠 거리잖아. 그게 아니고 그냥 아빠 흐느적거려. 진짜 그냥. 죄송아. 이따 갈게. 아빠 사랑해. 나도 하면서 아빠가 좋아. 나 있잖아.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전화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흐느적거려. 그럼 술 마신 거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서 자버려. 그게 최선의 방법일 거야. 집 와가지고 막 새벽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. 막 용돈 줄게. 용돈 줄게 빨리 와 이러면서. 그래 놓고 막 자. 내 만 원 어디 갔어? 막 이러고 줄게. 아빠가 막 술 취한 아빠니까. 이게 형태가 제대로 안 보이잖아. 아 그치. 엄마를 대신 넣어주거나 엄마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엄마를 대신 아빠 넣어주거나 이러고.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하면 다 엄마를 선택해. 아빠들이 엄마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엄마 있잖아 하면서 엄마한테 뽀뽀하라고 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지만 왜 이래. 나는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기분을 아빠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는 거야. 주원아 엄마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너한테 달려올 때는 엄마랑 바통터치를 해가지고 엄마와 뽀뽀를 하게 한 다음에 너는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?